우리 역사입니다. 이 가르침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이유가 사람답게 살아라. 그거죠. 근데 우리 역사에서 사람답게 살아라고 나라를 이끄신 분들이 마고, 한인, 한웅, 단군 이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단군 왕건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께서 조선을 왜 개국하게 됐는지, 왜 개국하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단군 조선의 개국 비사입니다. 그걸 아무도 천하에 드러내지 않고 있어요. 왜? 조선시대만 해도 사대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함부로 책을 공개하지 못했어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자, 단군 왕건께서 아사달에서 개국을 했습니다. 아사달이 무슨 뜻이에요? 아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아사달. 아사달이 무슨 뜻이에요? 서울빈. 아니, 아니, 그거는 장소고. 아사달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 옛날에 말이 있었지만, 아사이. 지금 우리말로 풀이하면, 태양. 아사달이 뭐냐? 아사이. 아침까. 아사달. 자, 이거는 자 한자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죠. 아는 그냥 아예요. 요 사도 음차예요. 달도 음차. 그럼 이두식형이고 우리말로 아사달인데 아사는 바로 요겁니다. 요 글자가 있었어요. 요 글자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요 글자가 바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아, 아입니다. 아. 네 개, 사. 요게 아입니다. 요 조자가 바로 아사달이라는 말이에요. 뜻이에요. 자, 요거 보십시오. 이거 보셨어요? 요 문양 보셨어요, 문양? 요게 문양이 바로 아스달 또는 아자달 인물입니다. 아사달이란 글자를 문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림이면서 문자입니다. 글자입니다. 아사달이 아사달. 아스 또는 아자. 유승음 씨야. 아, 저. 요게 일단 조짜로 변하는 거야, 나중에. 아침 조할 때 조짜로 변하는 거예요. 요게, 디귿. 디귿. 리얼. 이렇게 돼요. 디귿. 리얼. 또는 비읍. 깊게 펴였을 때는 비읍을 읽어요. 아싸빨. 골파이나 들파이나 똑같이. 이런 빵꾸만 다를 뿐이에요. 발음만. 자. 아사달이 바로 요 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요게 나중에 아침 조로 바뀌잖아요. 응. 이 아침은 바로 아싸, 아스, 아시, 아스가 아시로 변하는 거야. 이게 전문 전설 몸으로 변해가지고 요게 아치. 그 다음에 미음이 붙어. 왜냐 아치 하다 보면 이게 유성음만 비슷하게 들려. 그래서 아침이 되버려요. 아침. 그래서 아침이고 요게 아, 저, 달, 그랬잖아요. 아, 저, 달. 요게, 아, 저, 아, 저, 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아침, 저. 그래서 원래 같은 글자를, 예, 훈독과 음독이 생긴 거예요. 요런 글자가 특실히 많습니다.
인정실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다 말씀드릴 건데. 자, 방문조선 할 때, 단자가 무슨 단자입니까? 박달나무 단자. 박달 단자예요, 박달 단자. 박달 나무, 나무는 빼고. 박달 단자예요. 나무가 아니고요. 이제 나무 자체가 박달이에요. 네. 이제 박달 나무라 그러는데, 박달 단자인데, 자, 이 박달은? 발달이잖아요. 발달. 요 발자를 읽으면은 발도 되고 박도 되고 요 박자는 이렇게 승신박자가 생겼어요. 또는 흰백자라고 또 증명 경우도 있어요. 자, 요 발자는 바로 바이 해서 배가 돼요. 배. 그래서 배달이 됩니다. 요 의문현상이 의문이 변천된 겁니다. 박달이나 배달이나 똑같은 말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박달은 밝은 땅, 밝은 땅, 다른 땅이니까 야사달 할 때 땅이에요, 땅. 그 다음에 군은 뭡니까? 군, 무슨 문자예요? 그렇지, 임금 문자잖아, 임금군. 자, 임금이란 말은 신라시대 말이고요, 신라 말이고 백제 말이 있어요, 임금을. 백제시대 때 임금을 신라말로 아니고 임금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왕을 뜻하는 게 있어. 그걸 기시라고, 기시. 또는 기수. 요게 원래 기자입니다. 기자, 기저, 기저. 요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대가. 요게 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 호를 가진 사람이 당조선 중기 때 있었어요. 누가? 소태당군의 종실인 서우열을 살수에 봉해서 기수라 그랬어. 기수, 기수, 기수. 머리수, 기수. 이분이 바로 기자예요. 이 기자요. 그래서 백제말로는 기수, 기시, 이 말이 기수의 기수. 그리고 기저. 발을 자자를 절어 발음해. 지금도 중국 발음을 절어 발음해요. 웅저. 웅저 그래. 저기 웅자를. 그래서 기자나 기수나 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백제로서는 왕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왕. 이렇게 돼 있어요. 기자왕. 조선시대 때 광주 쪽에서 출간된 그 천자문이 있어요. 신라 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임금왕 해놨는데, 그쪽에는 기자왕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자, 이 군자는 작은 임금 군자입니다. 이 군 위에 뭐가 있어요? 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군 위에. 임금군, 임금왕, 임금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임금왕. 다 임금이요. 다 임금인데 작은 임금 문자입니다. 원래 본 임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군이 있어요. 그 위에 왕이 있어요. 왕. 그 위에 제가 있어. 제.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인천제. 한웅천왕 또는 천왕, 그 다음에 당군, 천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 자, 손을 제, 왕, 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황이 있잖아요. 황. 천왕 또는 천황이라 그래. 우리 한란국에는 왕이나 황이나 똑같은 단어 있어요. 자, 왕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글자가 이겁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 어떤 존재예요? 왕이 왜 존재합니까? 왕. 왕은 네? 오케이.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백성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왕도라는 게 있는데 신은
만물을 책임지는 거고 왕은 백성을 책임지는 겁니다. 네, 우리 왕 이전에 금문이라고 있어요. 주나라 때 초기 금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요.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네, 금문은 요 왕자를 요렇게 새겨놨어요. 근데 요 이전에 갑골문은 요렇게 돼 있어요. 또 갑골문이 바로 왕이란 뜻이에요. 가림토로 읽으면 왕이란 거예요. 왕, 우왕. 여기 왕입니다. 중국말도 왕이에요. 우리말도 왕이고. 임금왕이라고 이렇게 임금이라고는 안 했지만 왕이라 했단 말이에요. 왕은. 나중에 임금이란 말은 신라 말이고 미사금이란 말이 나왔어요. 미사금 이렇게 된 거예요. 고구려는 신라왕을 뭐라 그랬어요? 광개토왕비 나오잖아. 예금이라 했다. 매자가 무슨 매자입니까? 매자가 무슨 매자예요? 이 매로 읽으면 안 돼, 원래는. 그냥 도금할 때는 매였지만은 바로 잠잘 매자. 잠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에. 그래서 님금이에요, 님금. 님금. 님금이에요, 님금. 신라 님금. 리두입니다. 리두를 공부하면은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는데 리두를 공부하면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작은 임금인데 그 위에 왕이 있고 그 위에 요 글자도 있죠? 그죠? 요거는 임금 황자라 그러죠? 황은 뭐예요? 황은 원래 이 백자가 아니야. 원래 백자가 아니고 이겁니다. 스스로 짰자가 흰 백자로 변한 겁니다. 다 밝히세요. 수기를. 중국에서는 이 황자를 잘 써. 근데 우리는 황자 쓸 때도 있고 왕자 쓸 때도 똑같이 써버려. 예? 이게 자칭 왕이란 뜻이야, 따지고. 대왕, 왕중의 왕이 뜻이 아니고, 원래는 자칭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나 황이나 똑같이 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광개토황 해도 되고 광개토태황 해도 되고 태왕 해도 돼요. 자, 임금, 작은 임금. 배달나라의 작은 임금이란 뜻이야. 이게 뭡니까, 작은 임금이? 한웅, 한웅을 뭐라 그래요? 한웅을 뭐라 그래요? 하마, 천왕의 아들은 왜 천구? 그래서 방군이 천구입니다. 뭐 제사장 이야기하는 게 이상이 돼야만 제사를 하고 제천, 천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봉후백자남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제후이기 때문에 명을 받아서 죄를 진다, 지내야 되지 지맘대로 지내면 역천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의 천자는 천자는 지맘대로 제사 못 지내. 단지 봉선제를 지냅니다. 봉선제. 봉선제가 뭐예요? 봉알봉. 순양받을 선. 봉은 봉해 주십시오. 선은 제가 순양받았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윤회해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봉선제는 하늘에 구하는 거예요. 제가 순양받아서 또는 제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윤회해 주십시오. 천자가 되었습니다. 윤회해 주십시오. 그 뜻입니다. 순수한 제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한 천재가 아니다. 순수한 천재는 천군, 천왕, 천재만 지낼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천재 또는 천신한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문조세라면서 배달나라 때 작은 임금이던 당문 왕금이란 분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나라 때 반달나라의 작은 임금이기 때문에 당군 조선을 개국한 당군 왕금도 계속 그냥 그 이후로 당군이라고 할 뿐이지
원래는 정식 칭호는 제입니다. 제. 제후들이 할 때는 천제가 돼요. 또는 천왕이라 그래요. 당군왕검을 천제라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천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조를 높인 거예요. 천제. 이분들도 돌아가시면 다 천제입니다. 해모수도 원래 천왕랑이라 해요. 천왕랑. 천왕이, 천왕의 무리. 천왕랑이라 하는데 당군이 됐어. 그래서 천왕이 된 것이고 돌아가시니까 하늘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천지인 삼신사상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다 신이 돼. 그래서 천신, 천제라 그러는 거예요. 천재가 나중에 천신이 돼요. 자, 원래 천신과 천재는 또 구별이 돼야 돼. 뭐냐면은 천신은 자연신. 천신은 사람의 몸을 빌어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천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천재가 인격신. 인격신. 사람의 몸을 갖춘 분이야. 기고에는 자연신. 아시겠죠? 자? 물론 자, 인격신, 천신도 인격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천신이 하나님이 행하신다 막 이렇게 할 때는 천신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천재 이렇게 돼요. 똑같다 이야기,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천신이나 천재나 똑같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천재가 없으니까 다 하늘로 다 올라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재나 천신이나 똑같습니다. 단 천왕은 높여가지고 받들 때 우리 한남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이야기했는데 선자. 선자가 무슨 선자입니까? 선. 선자도 그냥 막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선자가 무슨 선자예요? 선자는 내가 잘못 봤구나. 선자는 고기 어자이다, 그죠? 고기 어. 그다음에 양양자, 양양자, 양양자. 고기는 물, 양은 무. 바다와 육지를 다 아우르는 나라입니다. 고을선자인데 고을선자라기보다도 날선자다. 날이 뭐예요? 새롭다. 새롭다 뜨거예요. 날고기, 생선. 생선은 날고기라 그러잖아요. 날고기. 날. 이 날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것은 아치 땅에 새로운 나라라는 뜻이죠. 왜 조선을 국호를 조선이라 한 걸 우리가 한자로 읽으면서 조선이라 해요? 다른 말로 읽어도 돼요. 그렇지만 이미 당군조선 시대 때 가렌토도 있고 진서도 있는 거예요. 이런 한자를 중국이 전적으로 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쓰고 있었어요.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 배달하라 때 이미 이 한자를 만드는 상형문자, 한자라고 보다도 상형문자를 만드는 법이 이미 다 있었어요. 육서, 육서라고 있어요. 육서. 지사, 상형, 가차, 전주. 이게 여섯 개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글자를 만드는 방법. 이거는 지사. 이거는 상형. 아까 이거 신자. 이거는 숫자가 있으니까. 단자도 있고 하니까 요거는 자 회의문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형성문자 소리. 이거 다 형성문자예요. 도리 구리동자 이런거 요거는 얼미고 요거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미 육수 방법이 다 있었기 때문에 글자 만드는게 이미 있다. 대단하게 됐다고 완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조선을 조선이라고도 읽고 아침나라다 이렇게 읽어서 되는거예요. 당군조선이 설기 전 2333년 10월 3일 개국 됐어요. 개국.
개국은 나라를 연다는 거예요. 장롱 할아버지는 개국은 개국이지만 뭐죠? 한웅 할아버지 서기전 3897년 갑자기 10월 3일 뭐 했어요? 한웅 할아버지가 개천했다는 거죠. 개천. 왜 개천했냐? 왜 개천? 하늘을 열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한웅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밝은 땅나라로 내려오신 분이요. 한국에서 천부의 상계를 하사받아가지고 3, 4, 5가를 데리고 닭달 밝은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제세이와 홍인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 하늘을, 하늘의 도를 열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도를 실천하러 오셨다 이 말이고, 이미 땅나라는 자 시작되기 때문에 개국은 박달나라에서 아침 땅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박달, 박달이라면 아침 땅을 열리는 쪽, 이 뜻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실제로 조선이 동쪽 땅에 있어. 박달은 쉽게 이야기하면 박달이 어디냐? 박달나라라고 했을 때 수도가 어디에 있느냐? 서안 태백산, 산동, 청구 이렇게 돼요. 거기서 수도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청구 쪽에서 당군 할아버지가 나중에 전쟁으로 저 아사달로 피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 했냐면은 당군 조선 개국 비싸다. 왜? 아직 다 멀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개합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이상하게. 왜 그럴까요? 연구를 안 했었죠. 자, 위에 그렸다. 여기가 사다리. 한웅 할아버지께서 수도를 정한 곳이 여기 태백이에요. 태백 산 위에는 제천단이 있는 것이고 그 밑에 도시를 만들었죠. 신시. 신시라고 해요. 신시. 그 시자가 돌판이란 뜻이에요. 들이란 뜻입니다. 신불이라고 되는데 신시, 도시란 뜻이잖아요. 그죠? 신들은 도시란 뜻이야. 따지고 보면 신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실 때요. 신시를 열었는데 나중에 지우천하께서 천구로 옮기게 됩니다. 천구. 풀은 언덕. 동쪽에 있어요. 동쪽. 동쪽. 산동반도 지역에. 여기는 서안 태백산 쪽에. 여기는 산동 지역. 산동이 왜 산동입니까? 여기 태산이 있거든. 태산 동쪽이라는 뜻인데 요지 천구가. 그래서 지우천왕은 청구를 수도로 삼았어요. 자, 여기서 배달나라 때 제후국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12제후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우천왕 때만 해도 12제후국을 다시 평정했어요. 자, 그 전에 세워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천자, 즉 배달나라 한웅천왕께서 배달나라 천왕이 되신 이후에 제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뭐 유소시도 있고 수인시도 있고 태오복희 이렇게 되는데 유소 수인시 뒤에 이 땅이 여쪽에 있어요. 이 땅을 이어받은 분이 태오복희시야. 태오복희시 수도가 진입니다. 진. 태오복희는 서기전 4528년 서기전 3528년에 진제국이라 그래. 진제국. 진. 여기로 보면 동쪽 땅이에요. 산동 쪽이니까. 이 진자를 나중에 이어 나라가 뭐예요? 발해 대진국이라 그래. 자, 이
진제국을 다스린 게 약 300년, 310년 후에 누가 다스렸냐? 서기전 4218년 염제신농 이분이 염제란 염제국을 세웁니다. 염제국. 자, 신농씨는 이게 이제 이 농사의 우가, 원래 우가예요. 우가 출신이에요. 우가 배달래의 우가 출신인데 농사의 바가스 약초신입니다. 그래서 염제국을 세우는데 바로 이 배달래를 보면 이곳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태우복희 나라를 접수한 겁니다. 태우복희 나라가 310년 후에 염제신흥국으로 접수된 거예요. 자, 이 염제가 바로 쭉 내려가요. 8대 유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쭉 내려가요. 13대 홍제라는 분이 계세요. 서기전 3218년, 서기전 2333년까지 13대 886년간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태어복기 다음에 누가 나타나요? 염제신동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중국 사서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중국 사서에 누가 나타나요? 황제헌헌. 다 아시면서 황제헌헌이 나타나죠. 황제헌헌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요 삼국만도 북쪽 이쪽 태원 황도고원이라고 그래요. 태원 그러니까 황하유야 태원 낙양 그 부근 탕로 북경 쪽 그 지역을 이 황제헌헌이 예, 북경 쪽에 원래 탕록이 있어요. 그 지역을 맡은 놈이 맡은 사람이 황제헌헌이에요. 황제헌헌은 언제 나타났어요? 서기전 2698 대해년 2698년에 유흥국의 천자가 됐어. 왕이 됐어. 저음이다. 천자는 배달하라 한웅은 천왕이고 그 밑에 제후들은 천자, 그 다음에 태호복희는 천군. 왜? 한웅천왕의 아들이니까 천군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서에도 태호복희는 천지인 삼신에게 제사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염제신동은 그냥 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천자였는데 황제헌헌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임금은 염제신흥국의 임금은 유망입니다. 염제신흥국이 팔들을 내려오다가 500년이 지나니까 나라가 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때 황제헌헌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 염제국을 치려고 배르고 있었어요. 군사를 일으키려고. 그때 지우천왕이 그때 지우천왕입니다. 지우천왕 지우천왕이 아요 오빠라 하면서 바로 군사를 먼저 이렇게 가지고 이 염제국을 먼저 평정해버립니다. 그때 평정할 때 소호라는 사람이 사로잡혔어요. 소호 소금천시 많이 들어봤죠? 소란 장수가 사로잡혀가지고 지우천왕이 신하가 됐어요. 예. 자. 지우천왕께서 유망을 폐하고 그 아들 괴를 봉합니다. 괴. 그 아들 괴를 봉했는데 이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다릉국이야. 다릉국. 다릉족입니다. 다릉국이라 그래요. 대다가라가 다시 웅족의 나라를 다시 또 만든 거야. 그래서 다흥국이라 해요. 원래는 염제신흥국인데 중간에 다흥국의 국토가 생깁니다. 따지고 보면 자, 쭉 내려오다가 13대 홍제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홍,
형제의 딸이 있어요. 형제의 딸이 바로 배다가라 18대 거글단 한웅에 천왕후입니다. 딸입니다. 천왕후. 요 사이에서 누가 생겼다고요? 누가 탄생했었어요? 바로 강문왕후입니다. 강문왕후께서 탄생하셨어요. 아버지는 거글단 한웅, 어머니는 홍제의 딸. 네.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기록이 어디 있다고요? 다 있습니다. 기록. 왜 기록을 안 보고 엉뚱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군왕금이 요인겜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헛소리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요인금과 당군왕금의 전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사람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단목이 있습니까? 기록이? 아, 단서대강이. 저기 참 요 간단한 거는 저기 부도지 뒤편에 그분 해석한 사람이 누구죠? 박재상이 아니 아니 박재상 지었고 예. 그 해석한 분 이현수 예. 박은수? 박석희 씨? 아니 김문수? 아 김문수님 그분이 요약 정리한 메모 있어요. 하세요 메모 예. 있어요? 메모에 금방 들으면 잊어버려 예. 메모해서 자, 소호는 시우천왕 시대 때, 시우천왕 시대 때 동서남북에 큰 제후가 있었어. 시우천왕 시대 때 북쪽은 흑제, 동쪽은 청제, 남쪽은 적제. 서쪽은 백제, 중앙이 황제 입니다. 여기는 대요. 대요란 사람. 여기는 차희. 차희 많이 들어봤죠? 조성문자, 과등문자. 적제는 추경. 차희가 한자 만든 사람이? 네, 추경. 백제는 소호, 황제는 근원, 시우천왕 시대 때 소호가 요 백제 출신이에요. 백제 출신. 그래서 시우천왕과 황제 근원이 몇 번 싸웠습니까? 10년간 73번을 싸우고 약 100여 회를 싸웠고 나와 총. 그럴 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황제 현원이 시우천왕한테 굴복했습니다. 왜? 도를 깨달았고 무슨 도? 천지인 사망의 도를 깨달았어요. 뭘 받고? 자부선인으로부터 사망 내문경을 받고 아 내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늘에 태양이 하나가 있듯이 땅에도 임금은 한 분이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황제가 된 거예요. 황제 정식으로. 원래는 천자, 그냥 육국의 천자인데 중앙을 책임지는 큰 천자 중에 천자가 된 거예요. 천자 중에 천자가 된 겁니다. 오방 천자라 그래요. 오방 천자, 오방 제후가 그래요. 오방. 오방 제후가 그래요. 삼신 오제 할 때, 삼신은 황천왕, 오제는 동서남북 중 천자, 최고 천자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황제 현원이 죽고 나서 누가 임금이 됐어요? 누가 천자가 됐습니까? 황제 현원이 죽고 나서 천재가 된 사람 소호검 전시입니다. 소호입니다. 소호, 소호검 전시. 물론 자 소호시를 할 때는 백제국의 임금이 소호고 그 후, 저기 소호의 자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소호금천씨가 황제 헌헌을 뒤를 이어서 유흥국의 천자가 된 겁니다. 소호금천을 황제라고는 하지 아니. 황제는 헌헌을 황제. 소금 천씨는
소금 전신은 좀 이렇게 붙이고요. 소금 전신은 황제 현안이 죽고 나서 그 천자 자리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서나 김유신 여긴가 그게 보면 뭐라 나와요? 황제 현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거는 친아들이 아니고 대를 이은 아들입니다. 천자 자리를 이은 아들이에요. 그냥 자자는 뜻이 음성실이 많습니다. 아들, 그냥 아들, 그 다음에 친자, 양자, 계자, 사위 다 있어요. 대를 이은 자. 대를 이은 자입니다. 소금천은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천씨는 나중에 황제 헌원의 손자인 전후 고향하게, 고향에게 선양하고 백제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국길에 남아있어요. 내가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무슨 책이다 할까 내가 이야기를 못하지만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시우천왕이 평정을 다 했지 않습니까? 12제국을 다 평정했어요. 3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어요. 300년 동안. 단지 중간에 고신이라는 사람이 제국 고신씨 들어봤죠? 고신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좀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있었는데 서기 전 2393년 그때 풍풍풍 농자가 아니고 풍자 소풍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자, 아까 홍제 이야기했죠. 홍제 때 소풍이라는 사람이 오신씨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쳤어요. 그래서 홍제께서 이 소풍을 원래 소풍이 아니야. 원래는 이름이 기본어야. 기본어. 기본어. 원래 기씨야. 이 기씨가 바로 소금전씨의 기씨예요. 소금전씨는 황제하나하고 성이 달라. 기씨입니다. 소금전씨는. 그 후손 중에 기본어라는 사람이 즉 소성에 봉해졌어. 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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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에 봉해졌기 때문에 성씨를 소로 삼은 거야. 그래서 소풍이라는 사람이 고신씨를 물리친 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해진 거예요. 홍제가 봉했어요. 자, 이 소풍이 누구냐? 진주소시 쫓고 대동부에 보면 태하궁이라고 해요. 태하궁. 좋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합의. 소성에 봉해진 합의. 합의 많이 들어봤죠? 당군왕검에 배필이 누굽니까? 비서가 신모라 그러잖아요. 하백년, 하백년. 비서가 하백년아. 이분이 딸이에요, 이분이 딸. 그게 어디 나온다고요? 진주소지 대동부에 족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홍제의 외손자가 누굽니까? 아까 다 적었잖아. 딸하고 이렇게 한국 할아버지하고 응? 했잖아요. 당문왕놈이잖아. 외손자. 그렇죠? 당문왕놈은 굉장히 외손자야. 그래서 14살 때 서기 전 언제입니까? 2357년 당문왕놈은 서기 전 2370년 5월 1일 탄생하셨잖아. 14살 때 섭정을 했어요. 섭정 비왕이라고 해. 비왕 또는 보왕. 비자가 이 비자예요. 돌 비자. 원래 보왕이 되시고 대신 정치를 펼치는 사람이 비왕입니다. 보자는 왕이에요. 보왕. 보왕이라고 해요. 보왕. 기울 보자. 보왕. 이게 신라말로 갈문왕. 갈문왕을 이렇게 피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왜? 이들을 모르기 때문에. 자. 당군하루께서 홍제의 외손자라서 이게 웅신국입니다. 나는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신흥국
근데 신흥국이요, 이게. 형제가 13대. 이때, 당군왕놈을 성제라고 그래요. 성제. 그 흔적이 어디 있냐면은, 여진족 금나라가 백두산을 뭐라 그럽니까? 백두산을 어떻게 봉했어요? 개천 홍성제. 여진족은 김씨의 나라입니다. 신라. 김씨. 자. 성제로 돼가지고 약 몇 년을 다시 된다고요? 24년간. 다시. 자, 그런데 7000년부터 약 300년간 전쟁이 없었다 했는데 이제 전쟁이 생겨. 전쟁이 발발합니다. 언제부터? 서기 전 2383년 서기 전 2698년 때면 약 300년인데 약 300년 동안 전쟁이 없다가 이제 전쟁이 발발해. 자, 이거는 중국 역사다 말아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역사 뭐 잘하고 계세요? 그냥 이제 20대 다 붙이고 나가지고 중국의 실질적인 시조는 황정론이 맞습니다. 태오복희는 한우 할아버지의 아들이고 염제신동은 우가 출신으로서 염제국을 세웠고 그 직계로 내려오다 보면은 당군왕건이 비왕 습정을 했다. 습정 비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황제 헌의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소검천씨는 친아들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저희 고향은 황제 헌의 손자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저희 고향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는 소호금천 전우고양 제복고신 제지 제요 제순 이렇게 돼요. 제시의 성이 제지. 자, 그는 황제 그는 그 뒤를 이은 천자가 소곤천 신하들이 아니고 저는 고향은 손자 순양했습니다. 이것도 순양한 거고 순양한 거예요. 저는 고향의 아들이 제국보신. 제국보신하고 아까 전쟁했다 그랬죠. 단흥국을 침범했었어. 그때 소풍이란 분이 물리쳤어. 그래서 소성에 봉해지가지고 소씨를 성으로 삼았다. 그 후손들이 바로 진주소씨다 이렇게 됩니다. 진주소씨가 나중에 진안을 건국하게 되어 서기 전 209년에 서랍을 해서 신라를 박역교실을 추대하고 이렇게 신라가 또 되는 겁니다. 제국고신의 아들이 제지, 지가 있었지. 그런데 작은 아들이 요양. 서기 전 83년 경에 도란방에 봉해져. 서기 전 2357년에 지를 쳐가지고 지를 공격해가지고 공격해서 천자짜리 빼들어버려. 요가. 그래서 역천자 따지마. 역천이 아니고 이제 국가천복 반란자. 그 다 같은 형제가 아니? 그렇지, 형제가 아니지. 제 지가 천자인데 신하인 요가 자기 형을 쳐서 몰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천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서기전 2357년. 그래서 나라 이름을 당이라 했어. 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 이 햇빛의 학자입니다. 우리 대동강 평양이 아닙니다. 대동강 평양을 또 여기다 갖다 붙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구분할 건 구분해야 되는데 막 갖다 붙이고 그냥 경강부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자, 평양. 거기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방아 이렇게 돼 있잖아 이쪽이 방아 북쪽에서 여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동쪽으로 끊긴 데가 있어요 요 사이 땅 여기가 평양이 있어요 당나라 당나라 수도예요 요 임금 수도예요 요 임금이라 붙이면 안 돼 나는 나 붙이기 싫어 요에 요 당류의 수도야 자 요가 2457년 당나라를 세웠는데 본격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 전쟁광이 아니에요. 전쟁광. 요는 전쟁광입니다. 왜 전쟁광이냐? 당구왕금이 다스린 나라를 공개했기 때문에. 잘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왜 습기 없이 공개하냐면 침략을 하고. 그것도 또 기습 침략을 해버려요, 나중에. 자, 지금부터 비사에 들어갑니다. 2457년 네. 당군왕검은 비왕이 됐다 그랬죠? 네. 당국에 비왕이 됐다 그랬죠. 비왕으로 섭정했다 섭정 24년간 14살 때부터 38살까지 그 다음에 요는 방을 세워. 당군왕금이 나이가 좀 어리잖아요. 요는 서기 전 2401년생이에요. 당군왕금은 서기 전 2370년생입니다. 몇 살 차이 납니까? 약 30살 차이 나죠. 아버지 뿌리죠. 그때 약 31살 차이 나는데 요가 무도하게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주를 설치합니다. 구주. 중원 땅, 구주를 설치한단 말이에요. 지 맘대로 땅을 그어갖고 원래 배달하러 땅, 백성들이 다 편하게 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요 내 땅 한 거예요. 아홉 개 줄을 나눠가지고. 여기에 산동 지역에 염제 신동국이 있어요. 당국이에요. 세차례 침범합니다. 세차례. 마지막에는 기습 침략을 해버려요. 그때가 이제 서기 전 2334년에 기습 침략을 해버리고 그때 당군왕검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군왕검이 책금만 데리고 순방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온 천지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 보고 직접 접하군생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 기습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때 홍제께서 전사해요. 이런 비사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설펄비쩍 비사야. 그래가지고 당군왕검이 이거 비보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계신지는 잘 몰라. 왕성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이미 점령당해버렸는데. 그래서 이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동북의 아사달로 바로 아사달로 첫금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런 슬픈 역사 없어요. 이걸 다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숨긴다기보다도 조선시대 때 사대주의 얼마나 무서웠어요. 어떻게 드러내요 그거를? 요 임금과 전쟁했다 그 말을 꺼내낼 수 있어요? 안 돼요. 지금의 화선자 이야기하면요 요 임금이 무도한 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천자다 이렇게 되면 역천 하늘에 돌을 의긴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배달하라 재운데 지맘대로 땅 따먹게 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당군 할아버지는 서기 전 2333 10월 3일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조선을 여는 겁니다. 그때 공노자가 계세요. 혼자 무슨 해보다 나라 다 측근에서 다
도와주고 해야 나라 세우는 거죠. 혼자 어떻게 나라 세웁니까?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부도지에는 유호시라고 해. 부도지에는 유호시가 계세요. 근데 실제로는 오수시야. 원래 성씨로 보면 고수시예요. 단기 고사에도 고수시라 되어 있어요. 중국 사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과 번거린 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고수. 예. 조사해놨어요. 자, 고수, 고신이다. 예. 고신. 웅족입니다. 웅족. 웅족이 원래 한국 시대 때 게르부입니다. 게르부, 게르부. 한인 할아버지 시대 때는 동서남북을 오가로 나눴어요. 오가. 동계걸 유무로. 근데 그 전에 유인시 시대 때는 한남고에서는 남한으로 나요. 남한 시대 때는 동서남북을 어떻게 나눴느냐? 청룡, 백포, 주작, 현무, 황웅. 곰족이 계룹입니다. 중앙. 그래서 웅족 출신이에요. 이 중국 사람들이 다 웅족 출신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배층은. 황제현원이 유웅, 웅족 출신이에요. 자. 보수씨가 당민하래보다도 100살이 더 많아요. 100여 살이 더 많다 해놨어. 그래서 2470년 경생이다. 약 100살이 더 많았단 말이야. 부도진. 신선입니다. 도인이라고, 도인. 자. 유호씨가 당문조선이 세워진 후에 국력을 당문왕검이 나라가 준비한 거잖아요. 이제 새로 이 나라를 열었으니까 10년간 국력을 키워요. 그래서 서기 전 2, 3년 경이 아니고 2, 3년 해도 돼요. 네. 순의 나이 20살 이렇게 나와요. 순. 순의 나이 20세 때 유호씨가 어떻게 되느냐? 당군 할아버지가 요를 토벌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요를 토벌하라 인간 되게 만들어라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요시가 장자순 차자는 상이라 그래요. 코끼리 상자. 얘는 장자고 장자는 환부, 차자는 번사 이런 직책을 줘가지고 그 밑에 이제 수천의 군사 만해도 안 데려가. 수천의 군사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요로 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요가 눈치가 빨라. 요시는 자기보다 70살이 많은 도인이요. 군사는 수천밖에 안 되지만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바로 굴복해버립니다. 아, 눈치도 엄청 빨라. 그래서 나라를 보존하는 거예요. 요가 황하강가에 이르자마자 바로 굴복해버려요. 그래서 요시가 힘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부터 감시가 들어갑니다. 감시. 감독. 감독이 들어가요. 감시 감독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야. 요가 소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요가 머리를 쓴 거야. 잔머리 굴려가지고 순을 꼬셔.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요, 요시의 장자인데 꽃가루 떼먹어버려. 어? 요시를 장자가 순인데 어?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 10년간 공을 들여. 10년간. 순이 30살 될 때까지 10년간 공을 들여가지고 자기 두 딸을 시집 보내게 해서 순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때마다 요시가 순한테 야야 정신 차려라. 그 넘어가 만데 정신 차려라 했는데도 끝으로만 예예 하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지. 그래서 순이 30살 때 요임한테 등용됩니다. 그때가 몇 년도? 서기 전. 자, 요때가 20살이에요. 서기 전 2, 3, 1, 4년 전에 등용이 돼. 요인 같아.
요한테, 당뇨한테 동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서기 전 294년 294년 그때 순인가 순이 50세 때야. 그때 섭정을 해요. 제 2인자로서 섭정을 합니다. 섭정. 50세 때 섭정을 해요. 자, 이때부터 점점 순이 욕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요거는 몇 살을 사느냐 하면은 요거는 서기 전 2401년부터 서기 전 2284년까지 118세입니다. 118세를 살았어요. 그 다음에 수는 서기 전 2343년부터 서기 전 223년까지 몇 살이니까 120살. 그 다음에 당군왕검은 서기 전 2370년부터 서기 전 241년까지 130세. 그렇게 돼요. 자, 당조선이 개국된 사유는 당뇨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세이와 홍익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여신 겁니다. 어디에서? 아사다에서. 산동반도 쪽에서 약 3천 리 이상 떨어졌어요. 동북으로. 그래가지고 당군왕검이 나를 준비하면서 산동반도 지역 바레만 유역을 번안으로 공하는 겁니다. 자, 진안 남쪽에 마한, 서쪽에 번안 이렇게 돼요. 이 한해란 말은 보자란 뜻이에요. 보. 아까 비왕이라고 했잖아요. 비왕이란 뜻입니다. 보세요. 요 저는 요 조에 조선 공국 조정에 그 다음에 이 일자가 뭐 무슨 일자예요? 일자가 가죽 일자입니다. 가죽. 가죽이 뭐예요? 겉을 사는 겁니다. 보위한다는 거예요. 보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진한 마음 변환할 때 한은 비왕이란 뜻이에요. 비왕. 그보다 낮은 단계의 한은 간, 칸, 각간, 간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왕의 직접 비왕은 한이라 그러고 이 밑에는 간 또는 한 이렇게 해요. 한.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천하, 천하격, 그리고 천자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후격. 왜 마흔이 남쪽이냐? 자, 요거는 또 우리 고어를 알아야 돼요. 고어. 남쪽을 마라 그래요. 동쪽을 아시는 분 쉐라 그래요. 북쪽을 배 또는 노비라 그래요. 서쪽을 한이라 그래요. 들어봤죠? 마파람, 한입바람, 새바람, 높새바람 다 들어봤잖아요. 북쪽이 높아. 그래서 노비야. 또 뒤가 돼. 뒤, 됐잖아. 뒤야. 뒤. 때놈. 때놈의 중국, 저기 청나라. 원래 중국 땅을 가리킨 게 아니고 조선의 뒤쪽. 청나라, 만주. 뒤라 그래. 때놈이라고. 뒤, 대. 새는 태양이 항상 새롭게 떠. 새 또는 설이라 그래. 설. 서랍을 할 때 설. 처음이란 뜻이에요. 새롭다. 낯이 설다 그랬잖아. 처음 보면 낯이 설잖아요.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새해의 첫날은 설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 마주 보는 게 마야. 마. 마. 마주 보다 할 때 마. 맞대다 하잖아요. 남쪽. 그 다음에 서쪽은
한이라고 하죠. 한, 훈, 흉, 흉노라고 하잖아요. 흉노. 흉노가 서쪽에 있었어요. 흉노는 당구조선을 볼 때는 서쪽에 있었어요. 나중에 유럽 쪽으로 가지만 한이바람 동쪽은 새 또는 신이라 그래. 이렇게 신으로 쓰고 새로 읽는 거예요. 서답을 또 설, 이렇게 설을 설하로 리얼을 표시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설이고 서랍은 설벌이고 설벌이 어떻게 되나요? 설벌. 설벌이 어떻게 되나요? 리얼이 타닥돼. 그러면 시어벌 시어발 요게 서 유승함한테 서울 서울 그 다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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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 이 서랍을 해서 설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만이 있었는데 요 번안이 바로 요 요순을 경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번안이 요 번자가 무슨 번자예요? 차례 번자잖아. 보소설 번자예요. 보소설 번자. 차례 번자입니다. 서방을 딱 지켜보는 거야. 어떻게 뭐가 별난이 일어나느냐. 다 해봤기 때문에요. 경계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입증해주는 그것을 당문조선의 지난 마한 번안의 역할을 입증해주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신지비사입니다. 신지비사 많이 들어보셨죠? 신지비사 서효사. 다른 말로는 원래 이름은 서효사인데 신지비사라 그래요. 신지비사에서 진한 마한, 마한을 또 모한이라고 하는데 마한, 번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당문조선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문조선의 영역을 저 서한에다가 갖다 놓은 사람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나라 시대 때고 문왕금이 요행금과 전쟁했다 했잖아요. 요행금이 반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닦아먹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군의 왕님이 산둥반도 지역에 있었던 염제 신문국을 떠나서 동북의 아사달로 간 겁니다. 부도지의 동북으로 갔다 돼 있어. 동북의 자방으로 갔다 돼 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백두산이던 백두산이 태백산이 되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산은 남태백산입니다. 신라시대 초기 때 박해거세가 그 남태백산, 지금 강원도 태백산에다가 천부소도를 상징하는 사보단을 쌓고 천재단을 쌓고 한 겁니다. 제천단. 자. 서효사. 서유사 다 아시죠? 한남곡이 다 보셨어요? 어때요? 네. 자. 여기는 동해입니다. 동해. 동해란 말이 이미 발해시대 때 이전부터 있었어요. 고구려 때도 마찬가지고 동해라고 했어요. 여기가 평양, 지금의 평양이, 대동강 평양이 백아강. 백아강은 밝은 언덕이란 뜻이죠. 백아강이 평양이 마한이고 마한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진안의 수도가 아사달, 진조선 진안의 시달. 진안은 진안 땅은 광경도 되는 거예요.
임금도 되고 관경도 되는 거예요. 영역 지난 땅은 당군 할배는 천재, 진하는 태자부로, 전하는 또 치두남, 마하는 웅백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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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오경제도입니다. 오경제도. 여기가 진안 수도, 아사달, 그 다음에 상촌, 시경, 장단경,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저울입니다. 저울. 내가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저울이에요. 대가당은 저울 그릇. 영원아, 안 흔들려. 그 자리 있어, 그 자리. 응? 저울 그릇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울 대를 붙잡고 있는 거. 저울 대는 진안. 진안이 엄청 세게 넓어요. 영원한 마한, 진안, 분안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저울 춘안, 분안. 다섯 군데가 있어가지고 정세에 따라서, 서쪽의 정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도를 옮깁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거예요. 방어를 한다고. 그렇게 일부러 만들어놨어요. 이 오경제도가 나중에 고구려 오경. 고구려도 오경제도입니다. 오경이 있어요. 그란도 오경. 여신 금나라도 오경. 신라도 나중에 이제 구주 오소경을 오소경. 이런 식으로 오경제도를 활용해요. 오경은 바르시대 또 오경제도잖아요. 어? 때에 따라서 옮기다니면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물현풍수론의 근거가 됩니다. 물현풍수론.